3년 전에 있었던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제가 그때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제가 그런 맥락으로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발언을 했던 분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상. 헌법상 잠재적 국민입니다. 자, 잠재적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국민입니까? 그렇지만 아니 외국인입니까? 국민입니까? 일단 헌법상으로 잠재적으로 아까 표현대로 하자면 기순 의사라는 일단 최소한의 국민, 절차를 일단, 거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은 일단 아닌 거죠. 외국인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상의 추방은 이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법에서 그동안에 해왔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해야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방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증거도 증인도 진술도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을 외국인 취급을 해서 법에도 없는 이런 추방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3조 이건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아까 뭐 무슨 여러 가지 법 적용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법 위에 상위법에 헌법 3조에 북한도 말하자면 한 번도 그 부속도들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우리 국민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우리 사법 관할권 밖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관할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아까처럼 의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에 따라서 추방을 시키든지 그 밖에 다른 처벌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도 위반했고 관련된 모든 것도 외국인 취급을 해 출입국 관리법도 위반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도가 아니라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추방을 해서 완전히 사지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은 그 이정현 의원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사실은 이정현 의원의 이 발언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문제인데요. 헌법 3조 문제. 제가 지금 이 헌법 3조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많이 설명을 해왔죠. 굉장히 중요한 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이정현 의원께서 2019년에 했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이 발언은 참 격정적 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발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슈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3년 전에 있었던 탈북 어부, 북한에서 온 탈북 어부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제가 3시간 이상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 문제는 다루고 싶은데요. 일단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케이스는 헌법 3조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은 외국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장관은 이런 선례가 있다. 우리가 중국 어선이나 러시아 어선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고 간주됐을 때 그 나라 법정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정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헌법 3조 위반은 무시무시한 거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르다. 북한은 하나의 별도의 문명국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제법적으로도 제대로 된 법정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삼국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분인 이신하 교수,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됐죠. 지금 외교 관련돼서 뭐 다 이분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분이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죠. 탈북 어민 북송은 국내법, 국제법 모두 위반이다. 이분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내법, 헌법 이하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문명국의 법정이 없는 것이고요. 돌아가면 박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뭐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아니면은 재판 절차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죠. 통일부 장관이 국내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살인자를 어떻게 우리 국민과 섞어 놓느냐
살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재판을 해봐야지 확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핵심은 변호인 선임권이죠. 방어권이죠. 펑권이 없지 않습니까?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인자인지 확정을 해요? 당신 대법관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신화 대사님께서 탈북 어민 북송은 국제법, 국내법 모두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한국 딥스는 정확한 얘기는 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통속이기 때문이죠. 권영세 장관, 지금 장관이시죠. 이분은 당시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이 탈북 어민 강조 북송인지 모르고 통과를 승인했다. 말하자면 판문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유엔사가 관여해야 되는데요. 주한미군이 관여해야 되는데 통과를 시켰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어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보냈다는 거죠.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위반, 중대한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재가를 했다는 것이죠. 북한 반인도 범죄 집단에 어떤 권리도 인정받을 수 없고 죽이라고 보낸 거죠. 지금 오늘 제가 사실은 가장 길게 다루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의 탈북 어민 진실 규명, 지지율 상승은 그냥 역풍 우려, 이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성아 기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성아 기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2000년에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뛰어넘어서 탈북하는 것은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한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야 되지 대한민국 영사관 뛰어넘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과를 나왔고 영어도 꽤 잘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항상 주성아 기자는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이없어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출신 자체가 북한에서도 그렇게 뭐 성분이 좋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자기처럼 김일성 종합대학도 못 나온 정말 농장원하고 아무 지금 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의 탈북 루트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변호인 선임권조차도 못 받는 말하자면 한국인이면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들어온 이상 그러면은 살인자도 간선 변호인한테 변호를 받아야죠.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인지. 주성아 기자 정신 차리세요. 내가 늘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에 왔으면 공부를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반인륜 범죄,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무식해서 반인륜 범죄, 반인도 범죄라는 말을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반인륜 범죄가 아니에요. 반인륜 범죄의 요건의 핵심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와이드 스프레드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스해야 됩니다. 아주 전면적이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무식하다는 거죠. 무식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탈북 어민 진실 규명이 왜 정치적인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 상승이 왜 필요합니까? 북한에서 살다 태어나서 핍박이라는 걸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20년 이상 살고 있는 주성희 기자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지금 한국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성아 기자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건 스스로도 고백했죠. 자기가 지금 국정원 조사받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주성아 기자 당신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알거든요. 가장 특권적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북한에 있는 2천만 주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나는 대한민국 너무 싫어. 나 추방해 주세요. 출입국 관리소에 가가지고 나 추방해 주세요. 누가 추방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탈북자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땅에, 영토에 발 딱 디디면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고요. 출입국 관리소 가가지고 나 좀 보내주세요.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이 무식한 기자. 당신이 바로 헌법 3조 때문에 많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박경일 씨, 정신 차리세요. 지금 탈북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고 외국인으로 보고 북송시킨 사람들은 반역죄로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이 미래가 없습니다. 나중에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위도 어떤 주권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들. 김연철 장관, 문재인 대통령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살려줄 수 없어요. 트리즌이에요. 반역죄입니다.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땅을 누가 떼어가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헌법 3조를 없애버리면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제정할 때 헌법 4조였죠. 대한민국의 생명줄과 같은 헌법이에요. 주사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헌법이고 다들 정신들 차리세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이렇게 대낮에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늘 보여드렸던 이
한반도 국가 정통성 문제. 헌법 3조가 C형입니다. 헌법 3조가 있으면 북한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한국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발을 딛는 순간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권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C형. C형이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B형인데 이준석이 지금 제거됐죠. 윤석열 대통령 B와 C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부정선거 수사하시고요. 그리고 매사에 비겁하게 악한 무리들에 불종하지 마십시오. 홍석현과 상극위원회 가짜 엘리트들 다 물리치세요.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저희 같은 민초가 한 표 한 표 드려야지 진짜 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